성분이 에리오시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재료가 들어가 있어요. 이 에리오시티린이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어서. 에리오시티린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? 좀 힘들죠? 네, 네. 예, 이름이 어렵습니다. 자, 우선 네.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지방 분해. 레몬. 지방이니까 지방도 지방인데 지방간을 빼준다니까 그것도 참 좋네. 네, 맞습니다. 네. 지방간 향긋해요. 향긋해? 네.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한번 맛보시죠. 오, 진짜. 냄새만 맡아도 레몬 냄새가. 오, 더 맛있을 걸 그랬어. 소금에서 이런 냄새 나는 건 정말 참 기분 자체가 신기하다. 그렇죠. 네. 이거는 이제 레몬 껍질을 사용을 하세요. 껍질. 예. 레몬 껍질을 하나 그리고 소금을 둘 이런 비율로 2대 1 비율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아 주시면 됩니다. 야, 이건 향을 보면서 참 맛있네 이런 것도 처음이네. 진짜 향긋해요. 입안이 상쾌해.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짜하다가 오 이것 봐라 향이 너무 좋은데. 아주 향긋해요. 네. 이거 괜찮다. 신기하다. 이 레몬 껍질에는요 에리오 시트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습니다. 이 성분 자체는 지방간을 예방해주고 간경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이 폴리페놀 성분들은 열에 좀 약해요. 그래서 가열해서 하는 요리에는 쓰지 마시고요. 무침 요리에 사용하시면 그쵸? 딱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딱 맛보자마자 이거는 뭐 찍어 먹거나 이렇게 그냥 요리 샐러드 무침 이럴 때 좋겠다는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네, 하여튼 뭐 주의해야 될 거는 레몬은 껍질에 여러 가지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맞다. 많으니까 세척을 잘해야 된다. 네, 잘 씻었어. 예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은 그냥